참 예수님, 라틴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희망이다. 라틴말은 아베 크룩스 스페스 우니까, 이게 라틴말인데, 십자가만이 오직 희망이다 하는 이 격언인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표징의 핵심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십자성호를 긋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죽음의 상징이고 본래는,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생명으로, 즉 부활하신 생명으로 드러난 것이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서 처형당하는 건데, 그러한 거부당한 다음에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에 완전한 전복, 전도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십자가의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리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오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라는 죽음과 고통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외적인 폭력은 우리가 정의로 맞서야 되지만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고통은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부당한 다음에 영광에 이른 것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완성한다는 건데,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했고, 또 그 십자가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 선물로 증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헌혈 같은 거예요. 헌혈. 그죠? 내 피를 증여하면서 내 선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이 영성은 성탄절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신 사순 시기에 이 부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축제가 두 개잖아요.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똑같은 이런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성탄이라든가 또 사순식의 부활은 똑같은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성탄은 뭐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죠. 하느님이 자기 모습으로 있지 않고 자신이 만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다가 남는 것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내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나한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람은 하느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그 창조주신 하느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것이 사랑이란 자기 증여. 우리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96년도에 이태리에서도 이제 공부 끝날 때쯤에서 쟈니 몰라라는 어머니가 이태리 엄마가 있었어요. 자기 자녀를 가졌는데 심각한 병에 노출이 돼서 엄마 아니면 그 뱃속에 있는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쟈니 몰라 엄마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지극히 힘들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사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 선물이고 그 자기 선물을 완성하는 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드릴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줄 때 우리는 자기 선물을 실천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많이 체크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자기 선물을 실천하는 것이죠. 작은 걸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두 개를 얘기합니다. 공사할 때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기초만 놓은 채 나몰라라 하게 될 거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내가 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이 오는데 자세히 오늘 보세요. 먼저 그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왜요? 괜히 계산도 안 하고 맞서다가 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만 명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 만 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맞설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보라. 식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저도 학교에 오래 있을 때는 모두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목 현장에 와봤더니 좀 원칙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정말 믿어야 돼.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은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적, 방법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으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끼리는 안 믿고 남들은 많이 믿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복음이 그런 겁니다. 따져봐라 이거. 따져봐라. 안 따져보고 공사가 망해버리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 공사가 망했으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 책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뭐 이수진 장군은 12쪽 빼가지고 따져봐서 또 이번에 뭐 칸산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학위 기준을 따져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명이니까 2만 명한테 무조건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져봐라 이거 정확하게. 이게 십자가를 짓는 일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소유는요 욕심을 얘기하죠.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망상. 특히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함께 있는 식솔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소중하게 하나하나의 사람을 살리는 데에서 따져봐야 된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도 하죠.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매번 성호경 매일 듣잖아요. 그리고 묵주기도 십자가 있고, 십자가 목걸이 있고, 엄청난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죠. 오늘도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상대방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십자가만이 희망이다. 아베 크룩스 스페스 우니까 라틴말 격언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십자가의 신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탄절과 부활절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상대방이 되어주는 건데 그것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되어주는 우리나라 말로 역지사지도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것.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1독서, 2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주간 잘 보내십시다.